안녕하세요. 돼지 저금통입니다. 돼지 꿀꿀이 저금통이에요. 꿀꿀. 이번에 해볼 게임은 목숨 하나로 끝까지 가야 하는 점프맵인데요.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니까 옷이 강제로 바뀌었어요. 저기는 뭐지? 이건 뭐야? 아무것도 아닌가? 반팔티를 100년 만에 입었어요. 긴 바지도 100년 만에 입었어요. 편하니 피그야? 몰라요. 모르는구나. 가자. 떨어지면은 진짜 그냥 처음부터 다시. 떨어지면은 처음으로 돌아가잖아. 굉장히 무슨 무시무시한 것인데요? 도장이 없어요. 뭐야? 땅 밟은 것 같은데 아닌가? 발바닥이 올라가 있나? 다 똑같이 생겼어. 몇 잠이야? 오자매. 진짜 가짜. 진짜 가짜를 판단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를 돌려가지고 화면을 밑으로 내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통과가 안 되는 칸이 있어요. 그게 진짜인 것이고요. 여기는 잘들 따라오세요. 떨어지면 끝입니다. 자, 다 같이 갑시다. 친구들과 함께. 지금 밀수 텐데 이거. 요호. 이것도 설마 아니네. 이거는 직접 몸으로 헤쳐나가야 되는 거네. 반칙도 있어요. 옆으로 돌아서 점프를 뛰면은 저렇게 안 부딪히고도 올 수 있거든요. 자, 여기도 또 조심하세요. 여기도 또 진짜 가짜. 아니네. 뭐야? 전부 다 진짜잖아. 이거 뭐야? 그냥 점프 뛰면서 가야 되는 거였나? 나무 판때기. 조심하세요. 손 올릴 때 손 닿을 수 있거든요. 발끝에 발톱이 닿아도 끄장나는 곳이에요. 굉장히 조심히 가야 됩니다. 오늘 띠용띠용인가? 아니네. 그냥 탁자예요. 긴장하세요. 어디든지 위협은 숨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머리를 부딪히면은 머리가 쾅 부딪히면서 피그 머리가 납작해진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저렇게 천장에 많이 부딪혀서 그래요. 여러분들도 그러니까 절대 천장에 부딪히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슨 대롱대롱 움직이나? 안 움직이네. 달랑달랑 움직였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거는 물인가? 물이 아닌 것 같은데? 조심하세요. 어쨌든 빨간 게 위험할 거야. 다리가 무너진다. 안 무너졌고요. 빨리 깜짝아. 무서워.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니까 무서워. 들어가도 되는 걸까? 들어갑니다. 입속으로. 이상하게 생긴 친구의 입속으로 들어왔어요. 이거는 뭐가 착한 걸까? 초록색이 착한 거겠지? 오호. 여기도 레이저도 엄청 굵어. 그냥 레이저가 아니라 엄청 굵은 레이저. 게다가 자동차도 있고 로블록스 마크도 있고. 조심하세요. 집중해서 가세요. 저기 앞에 있는 친구 따라잡습니다. 빨리다. 단 한 목숨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완주를 해야 되는 아주 무시무시한 그런 게임인 것인데요. 의자 받고 척척척. 스케이트 모드 밟고 척척척. 이거는 뭐야? 진짜 가짜인가 이거? 친구야? 왜 뛰어내렸어? 왠지 보니까 긴 게 진짜네. 짧은 데는 이유가 있을 거야. 짧은 거는 왜 짧냐? 가짜니까. 떨어지니까 짧은 거다. 방금 앞에 있는 친구 떨어졌죠. 저 친구가 없었어도 저는 긴 걸로 왔을 겁니다. 왜냐? 굉장히 신중해야 하거든요. 떨어지는 끝이기 때문에 절대 떨어지지 않도록 정신 집중, 하사 불성 집중을 해서 플레이를 해야 합니다.
부장이 없다는 것이에요. 무조건 처음부터라는 거예요. 미로에서는 오른쪽을 손에 붙이고 그냥 걷기만 하면은 이렇게 자연스럽게 바깥으로 나올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아, 이건 뭐냐? 아이스크림이네. 아이스크림 한 입 먹으면서 잠시 앉아서 쉬다가 그다음에 또 이거 뭐야? 나무도 좀 밟아주고. 앞에 있는 친구 있습니까? 없어. 내가 1등이야. 거의 다 왔어. 저는 이제 꼬리내에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요 황금색을 밟는 걸까? 아니었어요. 황금색을 밟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도 기억하세요. 황금색을 밟으면 안 된다. 이거는 건반이야. 건반. 실로폰 건반. 이거는 황금색을 밟는 걸까? 아니면은 다리를 밟는 걸까? 진짜 가짜일 수도 있으니까 일단 한번 확인을 해주세요. 전부터 둘 다 진짜야. 다행이다. 여기는 네온이 반짝반짝거리네요. 네온 사인. 조심해서 지나가 주시고요. 불타는 니켈구야. 뜨거워요. 발바닥이 뜨거워요. 빨리 뛰러 피구야. 하이. 여기는 방사능 독극물이 담긴 손이야. 조심해야 돼요. 절대 담아 안 돼. 신발인데도 담으면은 굉장히 큰일 날 거야. 이건 뭐지? 고무공이다. 고무공. 눌렀다가 떼면은 딱 하면서 튀어나가는 거 있거든요. 어두워. 어둠이 사방을 지배하고 있어. 사방을 지배하는 어둠을 지나가서 드디어 바깥으로 나갑니까? 바깥으로 나가야 되는데 아파. 아이 무서워. 조장이 없으니까 굉장히 무서워요. 여기는 뭐야? 밑으로 떨어지면은 되는 걸까? 아니면은 떨어지면 안 되는 걸까? 뭐야 쟤? 친구야, 너 못 올라오잖아. 다행이다. 떨어져도 괜찮은 거라 다행이다. 이 친구 끝까지 갔나봐. 끝까지 돌아갔나봐. 오, 뭐야, 올라왔어? 어디 갔어? 시작 지점은 어떻게 돌아갔지? 저거 점프장 낮아 보였는데. 나도 저거 받을 거야. 나도 저거 받고서 시작 지점으로 돌아가서 자랑해야지. 진짜 가짜. 우와, 다 진짜인데? 끼야! 왜 다 진짜지? 뭐야 이거? 오너? 하이 울프? 뭐야 너 시끄러워! 화면 커맨줘 이 녀석아! 하지마 그거! 아 이거는 까만 거에 닿는 걸까 빨간 거에 닿는 걸까? 아니야! 빨간 거 아니야! 가짜야! 예이! 탔다! 예! 도착했다! 예! 깼다 깼어. 아무것도 없는데요. 근데 그럼 맞아요? 끝이야? 이게 끝이냐고? 이게 끝이라고요? 뭐야 이거? 왜 이렇게 쉬워? 너무 쉬웠네요. 로블록스 점프맵을 마스터했습니다. 저를 마스터 피그라고 불러주세요. 점프맵 마스터 피그. 예! 그래 피그야, 너 이제부터 점프맵 마스터 피그란다. 신나다. 아, 얘 그거구나. 맵 제작자구나. 아, 뭐야, 꼈어. 와, 오! 예? 왜요? 뭐야? 모였다! 모두 다 모였다! 모두 다 출발점에 모였어! 이제부터 진정한 달리기 시합인 것인가? 간다! 난 여기서 아무도 지나가지 못하게. 뭐야? 얘 나 소환해줬어. 아니야 친구야, 소환 안 해줘도 됐는데. 착한 친구네. 나 여기서 뭐하라고. 나도 같이 놀게 해줘 친구야. 나도 같이 놀고 싶어 거기서. 친구야. 아이스크림 주러 왔어요. 뭐야 표정 왜 이래. 예? 맵 제작자 가지고 이상한 거 하는데? 저리 안 가냐? 이상한 거 하지 말아라. 예. 형 얘들아,
나는 너희들을 방해할 거란다. 밀어 밀어. 여기서 가만히 서 있어야지. 아무도 못 지나가. 나 차차차차차 차차차차 또 떨어져라. 다시 떨어져라. 자 자 다 다 막아라. 못 가게 막아. 그것이 나의 임무. 샥샥샥샥. 왼쪽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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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어 밀어. 착착착착 밀어 밀어. 착착착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하하 차차 차차. 아아 미안해 친구야. 고마하자. 고만 밀자. 내가 바로 장애물이 된다. 킹 오브 장애물. 장애물의 대제왕. 하차 하차 하차차차차차.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허터터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허철철철. 정신없게 만들어버리게. 하차. 아 내가 당했네. 아 이럴수가. 아무도 못 나간다. 못 나간다. 못 지나간다. 친구 못 지나간다. 길을 막아라.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못 나가 못 나가. 착착착착.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못 지나간다 못 지나간다. 착착착착 착착. 아 지나갔다. 못 지나간다. 샥샥샥샥.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샥샥샥샥샥샥샥. 왼쪽 오른쪽. 쌍둥이다 쌍둥이. 아 또 지나가 버렸네. 기다리면 또 사람은 올 것입니다. 왜냐 우리 친구들은 많이 떨어질 것이기 때문이죠. 착착착착. 지나갔네. 아 기다려. 샥샥샥샥샥샥샥.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아 또 지나갔다. 아 여기 너무너무 쉽잖아. 돌기가 어디가 어려울까. 샥샥샥샥샥샥샥샥. 아 나만 떨어져. 헛헛헛헛. 정신착란을 일으켜. 아 정신착란이 일으켜 안되지. 그 실수를 유발시켜. 그렇지. 하차차. 아 춤추는 친구의 머리를 밟다니. 나쁜 녀석! 피그 머리가 이렇게 납작해진 이유는 저렇게 많이 밟혀서 그렇겠습니다. 친구들이 끝없이 쏟아져 나오네요. 정말 기분이 짝이 없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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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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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 지나가봐라! 못 지나간다! 아무도 못 지나간다! 쇼! 쇼! 지나갔네? 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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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신난다 댄스 파티. 신난 댄스 파티. 유맨 유유유유. 아 재밌네요 이거. 이 떨어지면 무조건 시작 지점에서부터 다시 시작하니까 친구들을 많이 사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재밌는 맵이었고요. 저는 이만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안녕. 재밌었어요?